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12월 2일에 징계위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끄떡없는 추 윤해임 수순 속도전, 법무부 윤 총장 판사 불법 사찰 관련 혐의 대검 수사 의뢰했습니다. 징계 심의위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라고 규정하며 윤 총장을 향해서 이거는 직권남용이다 라며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12월 2일에 징계위 열 테니까 참석하라, 출석하라,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 속전속결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네. 윤 총장을 향해서 사찰했잖아,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한 것과, 자, 그러니까 징계위를 출석하라 라는 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보통 검사들을 향해서 징계위를 열 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어느 정도 수사나 그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징계위를 엽니까? 아니면 수사나 증거 확보 없이 일단 징계위부터 열고 나서 이렇게 수사가 됩니까? 근데 이제 감찰과 관련해서 여섯 가지 비유 사실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당시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아마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지금 나온 아웃라인 빼놓고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열릴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대법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의도적으로 좀 징계위원회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징계위원회는 사실은 굉장히 객관성을 띠야 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징계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를 받는 것이 징계 아닙니까? 그럼 시간을 두고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소명자료도 받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완전 생략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추미애 장관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해놓은 직무 배제를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예. 아니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버리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역풍이 불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제 시간과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법원에서 사실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전자로 배당을 했는데 아직도 배당을 안 했다고 봐요. 아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일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배당해서 결정 내려줘야 돼요. 직무배제가 정말로 계속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래서 법원은 미적거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아마 징계위원회는 열릴 거예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위원회 지명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 결정은 뭐 언론도 마찬가지로 법조계에서 보면 이건 해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뭐 다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도 빨리 판단해주고 법원도 절차를 진행해서 좀 우리가 말하는 가르미를 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도 혼란스럽지 않고 장관이 복귀를 하든 복귀를 하지 않든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계속 절차대로 진행이 가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너무 빠르게 징계위원회 열다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어느 것이 뭔지에 따라서 그게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결과로 보면 좀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모순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 절차적의 위법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죠. 이거 어떤 내용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의 직무 배제에 이르는 과정을 따진다면 당연히 처음에 수사 의뢰가 먼저 있겠죠. 수사 의뢰도 감찰이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있을 테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직무 배제 또는 뭐 사법처리가 있을 텐데 이번 주 윤 총장과는 정확하게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24일 날 먼저 징계 청구를 하고 직무 배제를 시켰죠. 그리고 그제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다시 어제 수사 의뢰를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상의 절차 거꾸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참여연대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징계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무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압수수색도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게 24일 6시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영장을 받은 게 2시간 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시 대검 감찰부가 그 전에 이미 추미애 장관이 불법 사찰을 징계 청구 사안에 넣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뜻인데 대검 차장도 그리고 검찰총장도 몰랐던 내용을 대검 감찰부가 알았다. 이 얘기는 결국은 대검 감찰부와 추미애 장관 측이 뭐 따로 얘기가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검의 어떤 조직의 체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수사 의뢰 역시 뭐 일부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도 감찰관을 패싱하고 감찰 담당관이 일방적으로 전결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법무부의 체계, 법무부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 청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뭐 직무 배제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정당한 절차대로 합법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2일날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의 정당성이 담보되려면 결국 과정에서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달 2일에 열린다는 징계위, 그리고 윤 총장이 이에 대한 추 장관에 대한 대응으로 내세운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언제 결과를 발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